안녕하십니까. 인간 직장학개론 수강생 여러분. 인간 세상에서 꾸준한 관찰을 통해 이제는 인간보다 인간을 더 잘하는 비둘기. 인간 직장학개론 1타 강사 똘비입니다. 우리 100만 직장인들 가장 하기 싫은 게 뭡니까? 바로 여러분 출근입니다. 하지만 이런 극심한 스트레스 속에서도 쉽게 퇴사할 수 없습니다. 왜죠? 왜요? 바로 돈 때문이죠. 머니. 자, 오늘은 회사에서 만나면 꼭 피해야 할 유형에 대해 알아보고 대처 방법까지 배워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나무늘보 유형입니다. 느린 행동과 게으름으로 주변의 복장을 터뜨리는 유형이죠. 행동이 느린 나무늘보 유형은 매사가 여유롭습니다. 저 부장님, 이거 결제 좀 빨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응? 거기 두고 가. 점심 때까지 해줄게. 예. 차일 피해 미루는 습성 때문에 주변인들만 애타게 만들죠. 저, 진짜 빨리 부탁드립니다. 아휴, 어저께 갖고 오지 그랬냐. 아, 진짜 급한데. 아. 점심까지 해준대요? 예? 절대 안 해줄걸요? 아, 그 전까지 해주시겠죠. 또한 이 유형의 문제는 잠이 매우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많이. 저 부장님. 어, 여기 모기가 있다. 와. 와. 아유, 정말 힘들어. 죽은 거 아니야? 뭐야? 아, 저 부장님, 그 아까 부탁드린 결제 부탁드립니다. 퇴근 때까지 해줄게. 아니 그럼 대체 언제 해준다는 거야? 이런 상황에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무늘보 유형 대처법 지금 바로 보시죠. 저 부장님 결제 부탁드립니다. 거기 두고 가. 아, 네. 부장님 일 많이 바쁘시죠? 아 그렇죠. 건강은 좀 챙기고 계셔요? 아이 뭐 다름이 아니라 이거 진짜 구하기 어려운 거거든요. 요즘 핫한 건강 음료인데 아유 제가 먹으려다가 부장님 드셔요. 우와. 시원하게 드세요. 고마워 똘지. 별 말씀을요. 야. 오. 마셔라, 마셔라. 좋아, 좋아. 쭉. 좋아요. 아, 좋은데? 색달라. 5, 4, 3, 2, 1. 이다. 뛰어, 이제 뛰는 거예요. 뛰세요. 부장님, 결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따. 알아요, 급하신 거. 근데 이 결제 서류도 좀 급하거든요, 부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우, 급하. 좋습니다, 부장님. 활약은 꽉 조이시고 여기, 앤 여기 다음 장. 오케이, 좋아요, 화끈해요. 자, 좋습니다. 앤. 이제 됐지? 아, 예, 감사합니다. 아, 잠깐만요, 부장님. 부장님. 또 뭐야? 자, 이 프로젝트 둘 중에 어떤 안으로 진행하면 어, 이거 괜찮으세요? 어, 부장님, 이거 말고 이거 다시 한번 보세요. 이거 오케이, 좋습니다, 부장님. 이걸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급한 일은 급한 일로 해결하자. 이번 유형은 바로 빈대 유형입니다. 회사에 기생하고 여기저기 빌붙어 하루를 연명하는 존재입니다. 뭐야? 왜 이렇게 많아?
빈대 유형은 탕비실에 자주 출몰합니다. 비품 사냥을 위해서죠. 또한 빈대 유형은 주변 사람에게 계속 달라붙는데요. 어, 저도 하나만 주시면 안 돼요? 이거? 네. 그래. 빈대 유형은 특유의 뻔뻔함을 활용하여 순식간에 상대를 빨아먹습니다. 정준님. 예. 저 치약 한 번만. 아이고, 일을 하루에 몇 번 닦아요? 감사합니다. 예. 몇 번 빌리는 거야? 어? 아이 저기요! 아이 뭐예요 지금 그게? 치약 좀만 쓰면서 지금 뭐야? 이거 빌려주는 거... 이빨 닦으라고 그거 갖다가 지금 쉐이크만 넣어먹고 이거... 좀만 더 쓸게요. 야! 쓰지 마! 뭐하는 거야 지금! 하... 이런 상황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빈대 유형 대처법 지금 바로 보시죠! 아... 점심 먹었더니 좀 단 게 싹 끌리네. 어? 오, 뭐야 이거? 이거 왜 남겨 부시래기? 오! 고고고! 고고 에브리바디 고고 고고고. 아 똘주님. 에? 아유 깜짝이야. 뭐 하세요? 남의 거 드시면 안 되죠. 예의 없으시네. 아 쏘리 부리. 아 나 몰랐네. 아유 단 거 먹었더니 커피가 싹 땡기네. 아 커피나 마시러 갈까. 커피요? 응 같이 갈래? 제가 부스러기 들렸으니까 저 커피 사주세요. 타다. 아 오늘 먹을 것 좀 있나 어디 보자. 오 여기 많고. 아우 이거는 좀 많이 사갔다. 아 커피 마신다면서요? 여기가 나만의 작은 카페야. 어때? 타다. 뭐 마실래? 응? 어? 이거는 아메리카노인 것 같고 이거는 아 이거 마키아또다. 이거 좋아? 아, 괜찮아 이거? 괜찮아. 아 이거 괜찮아. 아, 뭐... 아. 어 안녕하세요. 해봐 어때? 해봐. 아니야. 뭐 둘 다 줘. 섞어 마실래? 아, 더러워요 더러워요. 아, 뭐 더러? 아. 안 더러워 이거. 빈대보다 더 빈대처럼. 이번 유형은 바로 박쥐 유형입니다.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정치질의 귀재! 박쥐 유형입니다. 박쥐 유형은 늘 분주합니다. 이번엔 누구에게 붙어야 좋을지 이곳저곳에서 정보를 빼내야 하기 때문이죠. 어머어머 어, 진짜로? 있나봐. 내가 그럴 줄 알았다니까. 응지 내가 이번에 진짜 많이 도와준 거 알지? 아이 뭐 그거 알고 있지. 너무 고맙지. 그거 아무나 안 도와주는 거야. 고맙으면 두 배로 갚아라 알았지? 주변 사람들한테 말 좀 해주고 말겠지. 내가 잘해준다고. 알겠어. 부장님 전 항상 부장님한테 완전 충성인 거 아시죠? 그래서 말인데 저번에 움직임보다 제가 일 더 잘한다고 하셨잖아요. 그거 맞아요? 아 그럼. 정말요? 감사합니다 부장님. 사랑해요 충성. 무슨 순진에 빠졌어. 음주임 얘기 들었어? 음주임이 무슨 사고 쳤다는데. 내가 저번에 도와줬는데 일도 똑바로 처리 못했다니까. 그러니까 조심하고 뭐 모르는 거 있으면 나한테 물어보고. 이 유형은 줏대 없이 여기저기 붙어다니며 이득을 챙기려 합니다. 아이고 이런 상황에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박쥐 유형 대처법 지금 바로 보시죠. 똘! 응. 나 여기를 왜 불렀어? 오랜만에 동기끼리 수다 파티야 뭐야. 나야 좋지 뭐. 아 근데 나 잠깐만 이거 좀... 그 부장님 말이야. 어떻게 그전까지 달았는지 알아? 아. 글쎄 우리 대표한테 야 치질병원을 38군데나 알려줬대. 38군데나. 아 도대체 어떻게 38군데나 리스트업을 한 거야? 정확히는 45군데야. 그렇다고... 치질병원 때문에 승진한 건 아니야. 부장님, 아 그게 아니라요. 치질이 뭔데야? 아 부장님, 아 잠깐만 부장님, 아 부장님 안돼, 아 저기 잠깐만 몰라 부장님. 야! 입으로 흥한 자, 입으로 망한다. 에? 이번 유형은 바로 전방에 보이시죠? 하이에나 유형인데요. 엄청난 출세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타인의 아이디어나 성과를 내 거야! 훔치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하이에나 유형에게 가장 중요한 일과는 주변을 탐색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아유, 진짜 그랬던 말이에요? 아유. 아유. Oh, you know. Yeah, you know. Bye. 예? 예? 아! 아! 예, 이거 제가 다 정리해놔서 나 예, 제가 아유, 고생하셨어요. 예?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보고하면 되는 거예요. 고생했습니다. 아니, 제가 할게요. 아니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제가 보고할게요. 제가 오. 제가 잘 돼야 웅꾼 씨한테도 좋은 거예요. 예. 예. 이 유형은 먹잇감을 발견하면 매섭게 달려듭니다. 자, 혹시 요거? 네? 자. 예? 요 내일까지 싹 다 검토해서 저한테 아이디어 추가해서 전달해 주세요. 아니 내일까지 이거 어떻게 다 적으려고 아이디어를 추가합니까? 아 그럼 뭐 알아서 해야죠. 이거 어떻게 알? 자. 이거지. 하이에나 유형은 치밀하게 행동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주변인들은 눈치채지 못합니다. 부장님, 저 새 프로젝트. 어, 거기 두고 가. 저 잠깐만이라도 좀 봐주십시오. 이거 일을 갈았습니다. 아, 이야, 대리 곧 진급하겠어? 아, 아닙니다. 응? 아이디어가 아주 신박해. 아, 아닙니다. 이거 하대리가 한 거 맞지? 아, 예, 그럼요. 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제가 혼자서. 어, 그 내가 한 건. 야, 좋은데? 아니, 쟤는 왜 끙끙대? 안 좋은 일이 있다고. 아유, 그 힘들면 저 조퇴하라고 그래. 아, 예, 전달하겠습니다. 하관장이라고 부를게요. 아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홍과장! 내가 홍과장인! 아, 이런 상황에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이에나 유형 대처법. 지금 바로 보시죠. 하이, 아, 조미나사이. 하이, 아, 알았어, 됐어. 하이, 하이, 아, 아니, 아니. 어, 심하세, 어. 아, 심하세. 또비 씨. 이 기획서 오늘까지 나 줄 수 있죠? 글쎄요. 아니 제가 근처에 누군가 있으면 좀 일에 효율이 떨어지거든요. 아 뭐야 깜짝 놀랐네 진짜. 아휴. 저 또비 씨? 네? 혹시 나 피하려고 떨어져 앉은 거 아니지? 아이 아니에요. 예, 무슨 말씀이세요? 예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일하셔요. 예예 아. 아니에요. 어 무서워. 아무것도 없어. 드로비시 다 끝났어? 네, 거진데 거의 예, 다. 천천히 해. 예예예. 예, 예. 어디 가나? 예, 다 가, 됐어요. 예예. 예, 예. 어, 가봐 어디. 에이 설마 여기까지 오겠어? 에이, 절대 안 오지. 드로비시. 어, 부장님! 기획서 다 됐지? 아직요? 아, 여기까지는 못 오겠지? 오. 뭐야? 또비 씨 여기 있네. 도망쳐! 도망쳐! 또비 씨. 네? 이제 주세요. 어 여기요. 그래 이제야 좀 말을 알아듣네. 예. 앞으로도 빨리빨리 전달해 주세요. 고고. 부장님, 응? 이번에 새로운 기획 아닙니다. 아이고 역시 잘하네. 자, 감사합니다. 이건 뭐야? 네? 잘 있어. 네? 뭐야? 아 그래 잘 가. 네? 아 이거 제 거 아니에요, 부장님. 이게 왜? 여기 잘하는 친구인데 이거 정말 아쉽네. 아 이거 제 거 아니에요, 부장님. 돈은 못해 먹겠습니다. 군만두 겠습니다. 내가 바로 처리할 테니까 푹 쉬어. 아! 또비 씨 이게 무슨 짓이야! 네가 내라. 자직서. 지금까지 총 4가지의 유형을 분석해보고 대처 방법까지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은 그중 어떤 동물 유형을 가장 못 견디겠나요? 1타 강사 또비가 못 견디는 유형은 바로! 곰. 제가
곰이랑 다녀봐서 아는데 허허 시시해고 그냥 잠깐 아니 내가 왜 최악이야? 곰같이 귀엽고 착한 주역이 어디 있다고? 곰 유형이 최고입니다. 아니요, 너도 말해. 곰 유형이 최고야. 최고.